안녕하세요. 쇼음악 중심의 MC 찬우 시안입니다. 아, 시안 씨, 그게 뭐예요? 오늘 그분들이 컴백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응원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죠. 근데 그분들이 누구죠? 아니, 은우 씨,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 2년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소녀시대의 컴백 무대가 오늘 있는 날이잖아요. 에이, 시안 씨, 짜잔! 제가 누굽니까? 소음악 중심의 MC인데 당연히 알고 있었죠. 전 세계가 기다린 한류 여신들, 소녀시대와 긴 공백을 깨고 돌아온 브이브랜드, 그리고 핫데뷔 위키미키와 구구단의 첫 번째 유닛 구구단 5959의 무대까지 모두 기대해주세요. 그럼 8월 둘째 주 쇼음악 중심 M차트 이번 주 1위 후보 세팀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레드벨벳, 엑소, 여자친구. 이번 주 1위 후보 두 팀이죠. 엑소와 여자친구입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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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 주 1위 후보 엑소의 수호. 여자친구 예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엑소와 여자친구 오늘 1위 후보가 되셨는데 두 분이 문자 투표 방법 좀 소개해주세요. 네,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505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팀명 혹은 고유 번호를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여자친구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여자친구 또는 숫자 3을 누르고 찬성. 네, 엑소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엑소 또는 숫자 2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네, 모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문자 투표를 시작해볼까요? 생방송 문자 투표 시작합니다. 먼저 실력파 감성밴드 더 로즈의 무대입니다. 쏘리. 이번 순서는 쇼음악 중심 발견한 개성있는 뮤지션을 만날 시간이죠. 음악의 발견. 네,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요, 유쾌한 에너지가 돋보이는 뉴트렌드 밴드 엠플라잉입니다. 엠플라잉의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먼저 원폴가 부릅니다. VVV. 한층 더 성숙해진 감성의 보이프렌드가 돌아왔습니다. 이별의 아픔을 노래할 보이프렌드와 네, M차트 7위 청춘의 이야기를 담은 JJ 프로젝트의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CLC의 무대입니다. 어디야? 이제 1위 후보를 만날 시간이죠? 네, 먼저 2주 연속 1위에 도전하는 글로벌 대세 엑소와 새롭게 1위에 도전하는 파워 청순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M차트 고공행진! 이번 주 6위를 차지한 블랙핑크의 무대입니다. 마지막 절정. 8월 둘째 주 쇼음악 중심 M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순위를 알아볼까요?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듀이트 W에 있다면이 10위. 9위는 무더위도 잊게 하는 시원한 EDM 사운드 악동 뮤지션의 다이노소. 데뷔 10주년을 맞은 소녀들의 특별한 축제 소녀시대의 헐리데이가 8위. 고민하는 청춘들을 노래하는 JJ 프로젝트의 내일 오늘의 7위. 6위는 요즘 최고의 대세걸 그룹이죠.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5위를 차지했네요. 헤이지의 비도 오고 그래서. 청량감 넘치는 러브송 위너의 러미러미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은우씨, 지금은 무슨 시대죠? 당연히 지금은 소녀시대!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영원한 소녀들! 더욱 화려하고 더욱 눈부시게 돌아온 소녀시대의 무대를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컴백 소녀시대!